법무부인 대한중앙 정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문제 전담 변호사 이동규 집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교회 소송이나 교회 관련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교회 재산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좀 구해보려고 해요. 저희 교회는 임대교회였는데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하고 적당한 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이 당초 구입한 대지를 다른 대지와 교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인들은 종전에 예배당 대지가 위치나 가격 면에서 더 좋았다. 이 대지 교환, 교인이 동의가 없었는데 유효한가요? 교회 재산이 소유권이 어떻게 귀속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민법 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토지의 처분은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라 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효로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소유권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죠. 아, 또한 가지 질문은 교회가 새롭게 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를 담임 목사님 개인 명의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고 싶은데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0조에 따르면 교회의 법적 성격이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인데, 비법인 사단의 재산, 요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이 돼 있으면,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자가 신청을 해서 등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의로 등기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입니다. 교회에 4분이 생겨서 장로를 포함한 10여 명이 교회에서 탈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교회 개척식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헌금도 거액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 재산에 사용권을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맞나요? 교회에서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액의 헌금을 들여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교회를 탈퇴한 이상 더 이상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이면 총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이 있지만 아무리 거액의 헌금을 해서 교회 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은 지교회의 부동산은 모두 노회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 예배당 건물도 노회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교회가 노회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노회를 탈퇴하기로 하고 노회의 예배당 건물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는 교단 헌법상 모든 지교회의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한다 규정을 들어서 교회 건물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노회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노회가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이상은 교회 헌법이 아무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권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이 또 적용이 될 텐데 명의 신탁, 수탁 이런 관계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실제 소유자는 대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교회의 재산은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명의가 노회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노예는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명의 신탁자인 개교회에 대해서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실권리자인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수탁자인 노예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개교회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거나 노예가 계속 교회 헌법을 이유로 거부를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서 명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헌법은 소송에서 이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건가요? 뭐 고려는 할수 있겠지만 물권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서는 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